근데 이거 하나 아닐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나무판자 거리상 쟤가 아닌 거 같아가지고. 진짜네? 잠깐만요. 오! 아, 그래도 요즘 인터체인지 밝아져서 재밌는 것 같아. 어, 야, 연파 좀 많이 싸우는 거? 잠깐만요. 야, 이거 아래인데? 어, 이거 어디지? 아, 이제 더 보면 안 되겠다. 자, 그래, 돕시다. 하나 잡았고. 추하긴. 오, 죽었다. 얘구나. 이런 거 보면은 좀 방탄판 메커니즘이 좀 이상하다니까. 아니, 대각선이어도 이거 이렇게 맞는 게 진짜 이상하지 않아? 먹지 마, 내 거야. 어, 얘네 또 M700이네? 나 쏘는 건가, 저거? 나 쏘는 거 같은데? 빨리 우회합시다. 오케이, 하나 잡았고. 어, 이거 다 스케본데요? 쟤 혼자라고? 근데 혼자 맞는 것 같다. 혼자가 아니면은 스케보가 이렇게 많을 리가 없지. 야, 이건 유저다. 야, 혹시 어딘지 못 봤는데, 나? 어? 그치, 있어야지. 얘인가? 뭐 다 이런 데 있냐? 뭐 있으면 죽어야지, 뭐 어떡해. 일단은 먹을 건 먹읍시다. 또 뭐가 많이 있긴 하네. 아, 뭐야. 그만 오렴. 어, 이거 이게 PMC다. 아, 여기 죽었네. 근데 이거 버그 때문에 누구한테 죽었는지 뜨질 않네. 어, 바갈리를 끼고 AACPC를 가방에 둘까? 얘 새 건데 엄청.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칸이? 잠깐만, 이거 총 많으니까 SR3M을 보험 때리는 게 맞네 지금. 딱 필이 이거야. 어차피 545탄 AK 지금 탄 많잖아요. 이거 쓰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는 그럼 놔둬야겠다. 나머지는 괜찮죠? 정리 빨리 합시다. 이피탄 중요한데?
비탄을 또 모아놔야 돼서. 뭐야 이건 또 어디서 났대? 빨리 파밍하자. 딱 하고 나가야지. 그래도 이번 판 꽤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스케브들을 안 볼 수가 없어. 얘들 요즘 맞돌이를 너무 많이 들고 댕겨. 맥주? 오. 멜도니. 그럼 이게 끝인가 애들이? 근데 요즘 스케브 박스 굳이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케브 박스 돌리는 것 자체가 난 좀 손해 같던데? 굳이 이런 느낌이. 어? 있네. 몇 킬 했지? 1, 2, 3, 4? 4킬하고 존버를 당해버렸다. 근데 저거는 씨 모를 수밖에 없어. 어? 아니네? 야, 잠 들었나? 나무 소리인가? 나무 소리면은 아니겠다? 너 왜 이리 브리싱을 많이 해? 유저 다 어디 갔냐고요? 몰라요. 다 접었나봐. 애들이 이제 안 보여. 다들 땅 깨마러 가셨어. 가세요라. 타로코프를 할 때 재밌는 점이 돈 버는 재미로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아예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템 같은 것들도 굳이 파밍을 할 필요가 없거든. 하이드 같은 거 내가 다 만들고 했으면은 이제 뭐 굳이 파밍을 더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어? 어 야 이거 2층에 있나? 어 내가 들었던 나뭇판지 소리는 뭐야? 야 이거 2층이다. 이거는 그러면 이거 유저일 가능성 높다. 이들 못 봤죠? 야, 술탄 소리 안 들리는 거 봐. 이거 어떻게 잡지? 이거 하나 아닌데? 페이크? 이걸 통화해주네? 고마워. 얘들은 술탄 소리만 들리면, 드는 소리만 딱 들리면 무조건 돌격한다니까, 얘들? 아, 근데 이거 하나 아닐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나무판자 거리상 쟤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진짜네? 잠깐만요. 오? 오! 어, 씨, 뭐야!
더 있다고? 잠깐만요. 위층이네. 이거 DMR이거든요. 어? 아래 내려갔나? 주제. 나 SP6야. 3인 큐에 한 명이면은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서로 막 폭탄 던지고 그랬어야 된다. 안 그랬잖아. 어휴, 뭐야 이거. 해머 굳이 챙겨야 되나? 어? 오클이네? 좋은데? 잠깐만요. 이거 뭐야? 야 이거 얘 마시는 거 먹었나 보다. M80 다 빼놓은 거 보니까 이거 100%다 무조건이다. 이거 이렇게 하고 올라치 넣어놓고 빼고 빼고. 아 이거 지금 개인 걸음 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아 나만 느끼나? 딱 필이 그건데? 아 이게 지금 미세하게 자꾸 뭔가 들려. 자꾸 발소리가. 야 얘는 뭐 레벨이 16인데 무장이 왜 이래? 뭐야 이거. 와 근데 걸레 착됐네. 잠깐만요. 이거 석탄 좀 하고 클리어링 좀 하러 가자. 유저야? 내 말했지. 또 클리어링 다시 하자. 야 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딱 타이밍이 딱 맞닥 때려. 어 딱 맞았네요. 아니 그러면 전 뭐야? 쟤는 같은 팀인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거지? 같은 팀인거야? 아니면 또 그냥 파밍하러 오다보니까 시체가 있어서 저렇게 먹고 있는거야? 뭐야? 닉네임 보면 또 알 것 같기도 하고. 케이크 메이커? 아 이거 어떡하지? 템이 너무 많은데? 와 진짜 BP탄이야. 무조건 챙겨야 돼. 이번 판 블랙잭 가져온 게 진짜 다행이다. EP랑 PP랑 돌려 쓰네. 갑바는 사사 옆구리만 챙겨야겠다. 얘도 어 티타늄 사사인데 근데 또 괜찮은데? 아 뭐야? 이것 때문에 안 보였어. 총알 아끼려다가 존내 빗나가가지고 뒤질 뻔했네. 아 일단은 한번 넣어놔봐. 넣고 고민을 좀 해보자. 바스티온은 굳이? 이게 가방이 커도 아마 버리는 것들 엄청 많을걸요? PP탄 엄청 돌려쓰네. 나머지는 다 3층인가? 해총 아스발보다 좋아요. 잼이 덜 걸린다 해야 되나? 빗소리 때문에. 와 총이 발소리 들리는 것 같다.
것도 아닌데? 넣고 챙기고 밥이랑 먹자. 어? 이것도 되네? 아 근데 이 총이 문제다. 파워 버려. 올라치 챙겨. 파츠들이 좀 맛돌이긴 해요. 어우 무거워. 와 야 존나 무거워. 어씨 아, 야 안 움직여. 어씨 미친. 아 야 이것도 있네? 잠깐만. 그러네? 아니 옵스프리가 있으면은 이게 몇 칸이야? 이게 25칸 20칸? 아지모트를 버리는 게 맞네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싹 다 챙기고 호스는 슬슬 쳐내도 되지 않나. 와 나 94kg 뭐야 이거. 어? 야 잠깐만. 아 ACPC도 있네? 잠깐만 이러면은 뭘 버려야 돼? 어떤 것벌을 버려야 되지? 이게 맞는 것 같고 방탄 그냥 이대로 써도 되겠는데? 그리고 SR3M을 버릴 때가 된 것 같네요. 네. 버릴 때가 됐어. 사운드가 두 개인데? 아 방탄도 챙겨야 되는데? 옆구리 너가 있었잖아. 이거 버리고 일단 다 집어넣어봐 최대한. 와 이게 너무 많다. 잠깐만요. 저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잠깐만요. 햄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일단 챙겨보고. 아이씨 이런 실수했다. 너무 많아. 이게 여기고 이게 여기잖아. 이 캡 같은 것도 지금 비싸던데. 나머진 버려. 버리고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한 다음에 권총 챙기고. 아니 저 발소리 자꾸 이렇게 신경 쓰이네. 옷들 꽂고 오피탈 꽂고 옥지. 봐도 될까? 파라코드 없다고? 아니야 아까 있었어. 어 있어. 정산 해야 되나? 이번 시즌은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정산 오랜만에 해볼까요? 일단은 경험치는 예, 만점이고요. 그리고 유저 같은 경우에는 네, 5킬 했네요. 네, PMC 5킬하고 14킬로 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거만기 20만원 20만원에 스스기 얼마지? 16만원. 그리고 BP탄은 그냥 계산 안 할게요. 저 6,000원 32,000원 울라치 2개 9만원이니까 18만원이죠? 어 뭐야 6만원 갑박까지 합쳐서 9만원이니까 12만원에 아니 11만원에 13만원에 이것저것 하면 한 16만원 정도? 방탄팩까지 합쳐가지고 11만원? 가방도 확실히 비싸긴 하다. 아 귀찮은데 나머지는? 이거 대략 한 11억 칩시다. 여기도 여기는 대략 20 정도 나올 거예요. 방탄판 9만원에 일단은 본체가 9만원에 방탄판 비싼 게 하나 있으니까 이거는 얼마로 쳐야 되지? 저는 요즘 방탄판 하나에 최소 그래도 8만원 이상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폴리에티넬이니까 한 10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나머지들 이것저것 이거 합치면은 한 5만원? 5만원 나올 것 같아. 아니 이것도 비싸네? 얘가 한 38 거임.
CPC가 요즘 좋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대략 대충 합치면은 한 25 정도 나올 듯. 그리고 얘는 한 3, 25? 25 나올 것 같고, 르서스는 한 30 나오지 않을까요? 해가지고 370만원 정도 네, 나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판 아주 아주 맛있었고요. 네, 정말 든든한 떡상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